A Mother in Manville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아이가 도끼로 그 나무를 패다가 나무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것에 대한 값을 본인이 책임지고 페이하고 고치겠다고 할때이 나레이터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산데 가서 말해야 되겠다 했을 때 비로소 아이는 돈을 받고 그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free will agent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 일을 잘하려고 선택했다. 농땡이 치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는 일을 잘하려고 선택한 아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다음부터 보면 계속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He did for me the unnecessary thing, the gracious thing that we find done only by the grace of heart. 여기서 unnecessary라는 말을 가지고 불필요한 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unnecessary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gracious thing이라고 반복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일이 아니고 gracious, 호의적인 일. 그런 일까지 그는 나를 위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gracious thing, unnecessary thing을 대수로 받아갖고 그 대수는 어떤 대수냐? We find done only by the grace of heart. We find는 오형식 문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 여기서 that을 말하죠. 그것을 관계대명사로 썼기 때문에 앞에 이제 unnecessary thing인 거예요. 그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런 일은 오직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다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호의적인 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그는 나를 위해서 해주었습니다. The things no training can teach, for they are done on the instant, with no predicated experience. 그러면서 그런 일은 어떤 일이냐고 다시 반복을 해서 설명하죠. 어떤 훈련도 가르칠 수 없는 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일이 목록을 만들어서 하라고 시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들은 즉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석에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뭐 교육을 받고 나와서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with no predicated experience.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predicated.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말하면 어떤 서술을 한다는 말, 뭐 형용사적인 서술, 명사적인 서술, 나는 누구이다, 나는 어떻다라고 할때그 어떻다라는 묘사를 하는 서술을 말할 때 predicate라는 쓰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형용사로 써 완료형으로. 논리에서는 또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조건으로 단다는 뜻도 됩니다. predicate. 그러면 그런 말과 여기 연결시킬 때 어떤 선제 조건 없이, 어떤 선험적인 경험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훈련을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선험적인 경험 없이 그 자리에서 센스 있게 탁탁탁 처리되는 일. 이런 것을 훈련이 가르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고, 그런 일을 이 제리라는 소녀는 나를 위해서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말까지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합니다. He found a cubbyhole beside the fireplace that I had not noticed. 여기서도 find라는 시제하고 had not noticed하고 시제가 다르죠. 그 아이는 조그만한 구멍, cubbyhole, 구석진 구멍을 찾았습니다. 벽난로 옆에. 근데 그것은 내가 이미 알아채지 못한,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도 벽난로 옆에 그런 공간이 있었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그거를 찾아냈어요. 거기다가 a voice on a call은 자기가 동의해서라는 뜻이니까 뭐예요? 자기 의지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거기다가 불쏘시개 나무도 놓고 중간 사이즈 나무도 놓고 이 커비홀 그러면 조그만한 공간이니까 이 등 큰 둥치의 나무는 못 들어가죠. 중간 사이즈를 차곡차곡 쌓는 거야. 그래서 I might always have a dry fire material ready in case of sudden wet weather. 갑자기 날씨가 축축해졌을 경우에 항상 마른 나무를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장작이 다 밖에 있고 밖에 눈이 내리거나 비가 왔다고 쳐보세요. 젖은 나무를 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연기 나고 안 좋잖아요. 이 아이는 벌써 그런 걸 알고 항상 마른 나무가 준비될 게 그 벽난로 옆에 공간에다가 나무를 쌓아놨다. 이런 것이 훈련이 가르쳐줄 수 없는 일이고 이 아이의 센스라는 말입니다. A stone was loose in the rough walk to the cabin.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돌 하나가 루즈해졌어. 흔들흔들거려. Rough walk, 거친 길. 그 산길이니까 포장이 아니겠죠. 뭐 거친 길에 그 디딜 수 있는 돌을 이렇게 쭉 쌓아놨, 이렇게 쭉 놨는데 거기 있는 돌 하나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캐빈까지 오는 그 돌 하나가 땅이 젖었을 땐 그걸 디디고 걷는 거죠. He dug a deeper hole and steady. 그는 그 돌 하나가 흔들거리자 그걸 더 깊이 파갖고 steadied it, 고정시켰습니다. 비록 자신은 뚝을 넘어서 짧은 길로 오면서도 말입니다. 자신은 뚝을 넘어서 지름길로 오는데 그 돌 깔아놓은 데는 걷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흔들거리는 돌을 고정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면 이런 식이죠. 이 캐빈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있어.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요 부분에서 이제 돌을 하나씩 깔아놓은 거야. 근데 이 돌 하나가 흔들거리니까 아이가 이거를 단단하게 고정시킨 거죠. 근데 아이는 정작 어떻게 오느냐? 아이가 길 따라 이렇게 옵니까? 아이는 이렇게 지름길로 뚝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자기가 걸어서 오는 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한 다음에 고정시켰다. 그 아이의 어떤 배려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죠. 그게 바로 he dug a deeper hole, 더 깊이 파고 steadied it. 비록 he came himself by a shortcut over the bank. I found that when I tried to return his thoughtfulness with such things as candy and apples, he was worthless. 나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That 이하가 전체 또 다른 문장이죠. 내가 그의 이런 사려 깊음을 사탕이나 사과와 같은 것으로 보답하려고 했을 때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Thank you was perhaps an expression for which he had no use, for his courtesy was instinctive. Thank you라는 말은 아마 어떤 표현이냐? 그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표현. 여기서도 비동사가 과거니까 그가 그 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had라는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그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표현이 아닐까? Perhaps 아마도. 왜냐하면 4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아이가 누구의 배려를 받는다든지 호의를 받는다든지 하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냥 주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살았으니까 아마 땡큐라는 말은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표현 같았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왜냐하면 his courtesy, 그의 친절은 본능적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본능적으로 하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해준 건데 왜 고맙다고 할까? 라고 하는 거야. 너무 본능적인 친절함 때문에 고마움이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He only looked at the gift at me and as curtain lifted so that I saw deep into the clear well of his eyes and gratitude was there and affection soft over the firm granite of his character.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는 그 자기가 받은 선물을 한번 쳐다보고 나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a curtain이 lifted 해서 그 아이와 이 나레이터하고의 사이에 막혀져 있던 어떤 커튼이 걷어진 거야. 어떤 막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비로소 뭘 보냐면 그의 그 눈에 맑은 샘물 같은 그 깊은 그의 눈 속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소설의 어떤 변화를 보죠. 처음에 이 여자는 아이가 왔을 때 완전 무시했어.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아, 너 할 대로 해봐. 내가 너 하는 일 페이는 해줄게. 그런 다음에 이런 걸 보더니 이 아이를 처음으로 봤다고 표현하죠. 그때 그 아이의 눈 빛깔을 이야기하고 햇빛이 그 아이를 덮어씌우는 아주 멋진 장면을 표현했어요. 이제 진짜 여기서 또 다른 커튼이 올려졌다고 하면서 이 여자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 잘했을 때는 그냥 겉만 본 거야. 눈의 모습과.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이런 깊은 심성을 보면서는 아이를 새롭게 쳐다본 거야. 다시 쳐다보니까 아이의 영혼을 쳐다봤다. 그런 변화입니다. I saw deep into the clear well of his eyes. 그의 눈에 아주 맑은 샘물의 그 깊은 곳을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말로서는 thank you라는 말을 안 했지만 gratitude was there. 고맙다는 표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눈 속에 고맙습니다라는 표정이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어요? affection, 애정. 따뜻한 애정이 그 아이의 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이 소설 처음에서 말했죠. 로도덴드론이라는 그 진달래꽃이 만발했을 때 그 만발한 어떤 질감을 soft, 카펫처럼 깔렸다고 했고 soft, May breeze, 5월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산 중턱에 깔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의미의 soft예요. 그의 마음 눈 속에 있는 고마움과 애정이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얹혀져 있어. 그것이 어디 위에? 강직한 화강암 같은 그의 캐릭터 위에.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그 강직하고 책임질 수 있고 일 잘하고 아주 성실한 그 강직한 모습 위에 부드럽게 얹혀진 것이 그 여인에 대한 이 아줌마, 이 작가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겉만 보던 첫 번째 시각에서 이제 두 번째 영혼을 보는 시각으로 바뀐 겁니다. 관계가 또한 둘 사이가 이제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He made simple excuses to come and sit with me. 그러자 그는 이제 단순한 구실을 대고 찾아와서 나하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와서 이야기하고 앉아 있으려고 일부러 단순한 구실을 대고 찾아오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와야 돼요? 나무 패는 일, 장작 패는 일 때문에 와야 되는데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 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I could no more have turned him away than if he had been physically hungry. 여기 또 나와요. No more than. 그러면 I could no more have turned him away. 그를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무엇 이상으로 그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몸이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if는 배고프다는 가정이에요. 아이가 저 배가 고파서 여기 왔어요. 그래도 돌려보낼 수 없었을 텐데 자기하고 안고 싶어서 자기 옆에 와 있고 싶어서 오는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아까 앞에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말과
배가 고파도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말이 연결되면서 이 아이가 정서적인 굶주림 때문에 이 작가인 나레이터를 찾아온 것을 배가 고파도 돌려보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를 돌려보낼 수 있냐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suggested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The best time for us to visit was just before supper when I left off my writing. 가장 좋은 시간, for us to visit.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걸 찾아야죠. 그래서 visit라는 말은 방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방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말은 여기서 맞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방문하는 거지. 왜 우리가 방문하는 거야? 그래서 비지트를 찾아보잖아요.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면 당연히 내가 찾아보라고 했을 거야. 찾아보면 무슨 뜻이 나오냐면 이야기하다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볼 때 무조건 한 단어만 외워갖고 비지트는 무조건 방문이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지트가 안 맞는 말이면 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는 뜻이 속에 있어, 비지트.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먹기 전이라고 한번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글쓰기를 그만두었을 때. 글쓰기를 멈췄을 때, left off 하면 떠났을 때, 글쓰기를 이제 그만두고 떠났을 때, 저녁 먹기 직전에 그때 찾아오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After that, 그 다음부터 he waited always until my typewriter had been some time quiet. quiet. 자,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언제까지 항상 기다렸냐면 내 typewriter가 some time quiet. 어느 정도 조용해질 때까지 내가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자, 여기서 sometime quiet라는 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까? 왜 sometime quiet라는 말을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작가가 이제 타자기로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면 한동안 멈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한동안 포즈가 있은 다음에 다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거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작업을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자기가 멈췄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문을 두드리려고 했더니 다시 타자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직 안 끝났네. 생각하는 동안 타자를 안 치잖아요. 그때 멈춰 있는 동안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거야. 그런데 한번 딱 멈췄는데 그래도 한동안 계속 그 멈춘 게 오래가면 이제는 완전히 작업을 중단했구나, 끝났구나 하고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이프라이터가 had been sometime quiet 될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 바로 끝났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어느 날 I worked until nearly dark. 어두워질 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I went outside the cabin. 그리고는 오두막 바깥으로 나갔더니 having forgotten him. 그를 잊어버린 채 걔가 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못한 채 작업에 몰두해 있어갖고 해가 지도록 일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는 뜻이야. 그러자 I saw him going up over the hill in the twilight.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그 여명 속에 언덕 위를 그는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saw라는 지각동사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문법에서 가르치지만 이게 진행형도 써요. 이것은 어떤 상태를 계속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언덕 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나가서 본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간 거죠. 근데 트와일라이트 하면 이제 여명이란 뭐야? 해가 진 뒤에 빛. 그래서 그 아이가 간 방향이 어디예요? 고아원을 향하여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When I sat down on my stoop, 그래서 내가 그 계단에 앉았을 때, the place was warm from his body where he had been sitting. 그가 앉았던, 이것도 과거 완료죠. 이미 앉았었기 때문에 그가 앉았었던
그곳에서 그 소년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자리. 거기에 나도 내가 앉았을 때 그 자리는 그 소년이 앉았던 그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He became intimate, of course, with my point of pet. 그는 또한 물론 내 강아지, 내가 기르고 있는 사냥개, 페트하고도 또한 친하게 되었습니다. There is a strange communion between a boy and a dog. 자, 이 문장에서 갑자기 시제가 현지형으로 나와요. 그럼 내가 주목하라 그랬죠. 시제가 현지형으로 나오면 보편적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개하고 소년이 친해진 걸 보고는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한 어떤 유대감이 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소년과 강아지 사이에는 항상 어떤 유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소녀들이 갖고 있는 유대감과 다른지 모르겠어요. 작가는 여성이기 때문에 작가의 개념에서 남자아이들과 개들이 아주 잘 놀고 잘 어울린다는 것을 생각해서 소년과 개 사이에는 아주 신기한 어떤 커뮤니언, 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현지형으로 말을 했어요. 있었다라는 과거가 아니죠. 있다. Perhaps, 계속 현재입니다. 아마 그들은 같은 singleness of spirit, 같은 영혼의 단순함, 영혼이 하나처럼 단순한, singleness함은 어떤 단순함이에요. 영혼이 단순함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도 단순, 소년들도 단순하고, 강아지도 단순하고, 여자들은 좀 섬세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 강아지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singleness of spirit를 서로 공유하는 것 같아요. The same kind of wisdom. 같은 종류의 어떤 지혜도. 소년도 지혜롭고 강아지도 지혜롭다. 이런 의미죠. It is difficult to explain, but it exists. 계속 현재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분명히 존재는 해. 소년과 강아지 사이.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When I went across the state for a weekend, 내가 주말을 맞이해서 그 머물고 있는 스테이트, 뭐 플로리다 주면 플로리다 주 끝으로 내가 갈 일이 있었을 때, across the state니까 가로질러서 어디 멀리 갔다는 뜻이죠. I left the dog in Jerry's charge. 나는 그 내 강아지를 제리가 맡아보도록 맡겨두었습니다. I gave him the dog whistle. 막 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각이 있었는데 그 휘슬도 그에게 주었고 key to the cabin. 캐빈에 들어가 열 수 있는 또 열쇠도 주었고 and left sufficient food. 그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사료도 남겨놓고 갔습니다. He was to come. 여기서 be2라는 용법이죠. be2. be2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는 오기로 되어 있었다. Two or three times a day. 하루에 두세 번 이 강아지를 보러 오기로 했다. 그리고 let out the dog. 개를 밖으로 내놔서 feed and exercise him. 먹이를 주고 함께 운동하고 뭐 걷기 하든지 뛰기 하든지 소년에게 그런 걸 시킨 거야. I should return Sunday night. 나는 그래서 일요일날 밤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소년에게 하루 이틀 주말 동안만 좀 맡겨놓고 나는 일요일날 저녁 때 나는 돌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And Jerry would take out the dog for the last time Sunday afternoon. 그러면 제리는 그 주일 일요일날 오후에 마지막으로 개를 한번 산책시키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드는 그러기로 했다는 어떤 미래죠. 아까 B2 용법하고 똑같은 거야. 두세 번 오기로 해왔고 또 제리는 개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날 오후에 나가기로 되었다. 그리고 then leave the key. 그리고는 열쇠를 under an agreed hiding place. 우리가 함께 동의했던 어떤 감춰두는 몰래 열쇠 좀 놓고 가겠다 하고 한 약속된 장소가 있는 거죠. 그 약속된 감출 장소에다가 열쇠를 놓고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My return was belated.
내가 돌아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밖에 나오 다음에 나오죠. Fog filled the mountain passes so treacherously that I dared not drive at night. 이거 또 so 되시죠. 안개가 산길, mountain passes 하면 산은 이렇게 스트리트나 뭐 로드 같이 차가 쫙쫙 쌩쌩 달리는 직선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구불구불한 참 다닐지라도 구불구불한 길이니까 그 마운틴 패스가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문장은 안개가 산길을 가득 채웠는데 너무 위험하게 채웠다는 뜻이에요. 안개가 산길을 채웠습니다. 안개가 산길에 가득 찼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treacherously. 그래서 나는 밤에 감히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Dare 하면 감히 무엇무엇하다. Dare not drive at night. 밤에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 fog held the next morning. 안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끼어 있었습니다. And it was Monday noon before I reached the cabin. 그래서 나는 일요일날 저녁 때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후에 돼서야 나는 오두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the dog had been fed. 또 had been 나오죠. 걔는 이미 먹을 걸 먹었어. 이미 먹이를 주었어. 그리고 cared for. 이미 돌봄을 받았어. 아침까지. 원래 저녁 그 전날 저녁까지 돌보기로 했는데 아침까지 와서 개를 다 처리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Jerry came early in the afternoon, anxious. 그리고는 오후가 되자 Jerry가 막 쫓아왔는데 오는 그 상태가 뭐냐면 anxious, 걱정이 가득해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산길을 오다가 사고가 난 건지, 이 아이가 막 안절부절 못해서 오후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까지 하죠. Superintendent said nobody would drive in the fog. He said. 그리고는 만나니까 그 아이가 이제 말합니다. Superintendent 하면 고아원의 관리인, 뭐 책임자 이런 뜻입니다. 그 고아원 관리인이 말하기를 아무도 안개 속에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Nobody would 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또 되겠죠. 그래서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말도 되겠지만 드라이브 하려고 생각도 안 할 거야 아무도 아마 이 아이가 궁금해서 그 아주머니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도 못 와요 그랬더니 안개가 너무 가득하면 아무도 운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안 올 줄 알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I came just before bedtime last night 그리고는 어제 밤 늦게 잠자기 전까지 또 온 거야 아줌마가 혹시 왔나 And you hadn't come 아직 안 오셨더군요. So I brought Pat some of my breakfast this morning. 먹이를 다 줘서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 월요일 아침에 자기가 먹는 아침까지 가지고 강아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I wouldn't have let anything happen to him. 나는 절대로 이 강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고 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안았을 거예요. 무슨 우두도 또 강력한 어떤 의지야. 나는 절대로 지금 이 아이가 현지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드는 쓸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우드는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말할 때 쓰는 특별한 표현인가. 나는 절대로 이 강아지에게 어떤 일도 벌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